안녕하세요, 쿠니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여행으로 대만 타이베이에 다녀왔는데요. 좋은 기회로 저렴한 가격에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게 되어서 탑승 리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난생 처음 타본 비행기 비즈니스석 후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제가 이용한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특가 이벤트로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체크인은 인천공항 1터미널 동편에서 하는데 A구역에 위치한 프리미엄 체크인 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체크인을 할 수 있었어요. 여유롭게 체크인 완료.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나오면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운지는 넓고 쾌적했습니다. 음식은 다양한 샐러드부터 시작해서 샌드위치 및 빵류, 그리고 몇몇 요리가 제공되었습니다. 다양한 음료수와 컵라면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바깥 풍경을 보며 여유로운 식사를 즐기게 되는데요. 단, 너무 많이 먹으면 기내식을 못 먹게 되니 적당히 조절을. 라운지에서 나와 탑승할 시간이 되어 탑승구로 갑니다. 이번에 타이베이까지 저를 데려다 줄 비행기 기종은 보잉 747-400입니다. 저 비행기에 2층에 올라가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탑승할 시간이 되어 이동을 합니다. 탑승 순서도 빨라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탑승했어요. 탑승 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이 계단을 올라가 보다니. 그리고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클래스의 좌석. 한눈에 봐도 널쩍한 자리입니다. 좌석이 얼마나 넓은지, 덩치 큰 제가 앉아도 여유가 넘치는 공간입니다. 단거리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고급 재질의 슬리퍼와 헤드셋을 제공해줍니다. 좌석 옆에는 위치 조정 버튼이 있는데 버튼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는 건지 헷갈렸어요. 그리고 그 아래 모니터 핸드셋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USB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이륙 후 1.9도 이상이 되어 벨트 사인이 꺼지면 승무원들이 바로 식사 메뉴를 물어봅니다. 쇠고기 요리와 해산물 중 쇠고기 요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기내식이 나옵니다. 플라스틱 트레이가 아닌 그릇에 담겨 나오는 식사. 그냥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더 정갈하고 맛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수저 종류도 많아서 이걸 다 어떻게 쓰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다 보면은 승무원분들이 직접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빵을 주는데요. 여러 종류가 있고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마치 갓 구운 듯한 따끈하고 바삭한 빵이었는데요. 추가로 더 주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을 위해서 맛있는 한 끼 식사를 하며 갑니다. 단거리 노선에서는 잘 가지 않는 화장실도 가봤는데요. 여러가지 세면도구와 용품이 있는게 눈에 띄네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넓은 좌석에서 두 다리 쭉 뻗으며 푹 쉬면서 갔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도착할 시간이 되었고 대만 타이베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편안하게 비행을 하니 금세 도착한 듯 되었고 확실히 비즈니스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아무튼 그렇게 타이베이에 도착을 하였고 이후 타이베이 곳곳을 다니며 여행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타오위안 공항 2터미널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도 비즈니스 클래스 카운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빠르게 체크인을 끝냈어요. 여기서는 에바항공의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바항공의 라운지라서 크고 넓었어요. 음식의 종류도 다양하게 많았어요. 특히 대만의 특색을 살린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샤워 시설도 여러 개 마련되어 있어서 더운 대만의 날씨로 땀에 찌들어 있던 저였는데 상쾌하게 씻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갈 때는 A321 기종입니다. 역시 우선 탑승 순서로 바로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어버스 321의 비즈니스 좌석입니다. 올 때보다는 다소 축소된 모습의 좌석이지만 이코노미 클래스보다는 월등히 널찍한 좌석의 모습입니다. 역시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감 있는 좌석이었어요. 대형 기종보다는 간단한 구조의 좌석 조정 버튼. 반대편에는 핸드셋과 USB 단자가 있습니다. 좌석 모니터는 이코노미와 동일한 사이즈인 듯 하고요. 올 때와 동일한 슬리퍼와 헤드셋이 제공되었습니다. 역시 좌석 벨트 사인이 꺼지고 나서 승무원분들이 메뉴를 주문받습니다. 메뉴는 안심 스테이크와 해산물 요리가 있었는데 저는 안심 스테이크를 선택했습니다. 잠시 후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메인 메뉴인 안심 스테이크 그리고 샐러드와 사과 케이크로 이루어진 구성이에요. 그리고 역시 많은 수저들. 하늘에서 하는 칼질입니다. 굽기는 미디엄 레어 정도 되는 듯 했어요. 맛은 물론 맛있었어요. 바구니에 담긴 여러 빵을 직접 고를 수 있는 것도 같았어요. 그렇게 또 한번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커피 한 잔도 품격 있게. 남은 시간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어요. 잠시 후 착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land soon. 그렇게 한국에 다시 도착하면서 대만 여행과 탑승기가 끝나게 되었어요. 내릴 때도 먼저 내리고 짐도 제일 먼저 찾아서 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타이베이 여행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많은 에피소드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으니 계속해서 관심 갖고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